now. Give me now. 지금 나를 잡아. I'm not lost. Give me, give me now. Give me now. 이제 내가 너를 잡아. Now I'm savage. Give me, give me now. Give me, give me now. 너의 give me now. 신곡인데 왜 안 돼? 너 몰라. 그냥 하는 거 보고 하는 거. 진짜 닮았다, 탱구라. 난 닮았어? 우리 집 닮았대. 드디어 에스파와 신동엽 씨가 만났습니다. 디귿춤을 자칭 원조 신동엽 씨가 진짜 원조 에스파가 만났다. 원조라고. 아, 에스파가 내 춤을 드디어 내 춤 따라한 애들 알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카리나가 볼 때 어때요? 이 춤이 약간 좀 오마주한 게 있습니까? 제가 진짜 의미부여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신동엽 선배님 이름 가운데 딱 디귿이 있잖아요. 네. 신송엽일 수도 있고 막 옹엽일 수도 있는 동엽 선배님. 디귿. 네. 동엽의 딱 저희랑 옹엽이요. 카리나. 카리나를 놀토로 이끌 운명의 주인공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키. 북극동님. 북극동님. 제가 원래 귀여운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약 곰돌이가 말랑말랑. 그래. 지금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북극동 실제로 보니까. 아니, 실물이 더 귀여우세요. 근데 진짜 부끄러운다. 진짜 부끄러워. 그러면 자리를 좀 옆자리로 가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앉았어요? 옆에 앉으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기 계시면 이렇게도 보여가지고. 윈터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전설 속으로만 마주하던 신비의 존재를 직접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떨린다고. 전설이요? 희선배님입니다. 어? 희선배님. 오늘 생일이네. 생일이야. 전설까지 됐어? 전설? 전설은 너무 보는 거 아니에요? 항상 못 봤어요. 아, 못 봤어요. 네. 저는 이 친구들 보려고 회사에서 기다렸어요. 정말? 태연은 기다리면서까지 인사를 했어요? 태연 선배님이 이제 저희 넥스트랩을 처음에 나왔을 때 네네. 톡을 찍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챌린지로? 네, 챌린지로 또 회사에서 기다려주셔가지고 같이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야, 이런 선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부담되게 선배가 먼저 그냥 아니, 그걸 과연 에스파를 위해서 찍었을까? 자, 키, 발상이 변태 같아. 발상이 변태야. 나도 하고 싶었거든. 정상은 아니야. 총 내려놓고 해, 총 내려놓고. 자, 대세 아이돌이 온다고 해서 제가 아이돌 전용 빅데이터를 돌려봤습니다. 두 분이 팀 내에서 가장 안 맞는 멤버라는 얘기를 제가 그 매니저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작은 소리만 내도 되게 놀라고 되게 반응이 큰 타입이고 네. 저는 그냥 누가 이렇게 놀래켜도 그냥 무덤덤한 스타일이구나. 무덤덤한 스타일이고. 입맛은요, 입맛? 입맛도 한식 파예요. 밥 좋아하고. 식사. 저는 무조건 디저트 파. 약간 그 신동엽 씨와 김동현 씨 느낌. 예예. 예. 단 거 좋아하고, 그쵸? 자. 저거 들려! 잘 놀래. 진짜 잘 놀래. 잘 놀래. 요즘 아이돌들은 딱 비치면 막 예쁜 표정 계속 짓는데? 카리스마 표정도 막 짓고 이러는데. 잠깐만, 제 얼굴 빨개져가지고. 잠시만요. 아니,
아니. 어 나왔다. 아니. 어 나왔다. 보통은 이제 아이돌분들 나왔을 때는 원샷 나오면 막 표정도 하고 뮤직비디오 표정도 하고 막 하는데. 노노노노노노. 어 그냥 노려. 저희가 부셔버려. 이런 거 좋아하나? 와. 없어서 못 먹죠. 자, 없어서 못 먹는데. 아니 근데 케이크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이거 아직 괜찮나? 괜찮아요. 크랩케이크에서 크랩케이크. 대신 카리나는 지금 입맛을 쫙쫙 다시면 좋아. 저 진짜 완전 사랑해요. 네. 너무 완전 사랑해요. 입맛이죠. 진짜 둘이 안 맞네. 놀토에 처음 방문하는 분들입니다. 어? 분들. 1세대 대표 걸그룹. SES. SES입니다. 자, 드디어 SES가 떴습니다. 안 나왔어요. SES는 잘못하면 여기에 지금 추억년 따르면서. 나 SES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 게다가 후배가 4명인데. 자, 오늘 함께 할 노래는 Twilight Zone입니다. 대박! 어 뭐야? 에이, 잡았다. 아, 몰라. 지미 형, 아니 나 이거 들고 있어. 아 됐습니다. 어? 유영진이 사님 노래예요 이거. 아 노래 너무 좋아요. 에스파의 아버지잖아요. 제가 맞아요. 이런 에스파의 음악을 전체 프로듀싱 하시는 분이 아버지. 유영진님. 맞춰야 한다. 이거 분명 함정이 있을 텐데. 탱고 갑니다. 네. 자, 탱고. 탱고와 제작진은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금 더 사이가 멀어졌을 것 같아요. 아, 정답판이구만. 그 정도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자, 피오. 이런 색깔이가 점점색 계열 갈색 와인이면 3집 앨범은 약간 그런 컨셉이다. 이 네모칸이 네모칸. 자, 탱고. 탱고의 박스판 오픈합니다. 오픈! 정답 같다. 맞아, 이거야. 누나, 잿빛 아니야? 아니, 단념이 맞아. 단념할 수 없어. 단념 맞아. 아니, 내 꿈 안에 널 가두고 싶어. 야, 너까지 그걸 해야 되냐? 단념할 수 없었어. 적빛 너의 향기. 아, 이거다. 끝이 없는 너의 욕망. 아, 잘한다. 잘한다. 그게 이거야, 이거. 와, 대박이다. 적빛, 잿빛. 오퍼! 오. 괜찮아요. 아, 근데 수용할 수 없어. 너무 태양 언니께 맞는 것 같아요. 아, 땡땡 향기. 어. 그 예쁘고 청초한 걸그룹이 부르기에는 단어가 어렵거든요. 꿈 안에 가고 싶어. 귀엽거든요. 형용할 수 이게. 저기 일부러 말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형용 이렇게. 형용할 수. 단념. 단념. 이렇게 할 수 있죠. 단념. 자, 윈터입니다. 잘 썼어요. 잘 썼어. 내 꿈 안은 널 가두고 싶어. 운명 알 수 없었어. 잡힌 너의 향기 끝이 없는 너의 욕망. 잘 썼다. 잘한다. 아니 두 분 다 잘하네. 근데 아 너를 이거는 좀 때렸는데 선배들이. 아 이거 좀 안 때리고 좀 섭섭하네요. 예 다시 한번 좀 때려줄 수 있나요? 자 갑니다. 다정을 이제. 내 꿈 안에 널 가두고 싶어. 와 진짜 오토튠 같아. 아니 이것도 잘해. 그래 잘하네. 야 이것도 무슨 기계로 찍은 것처럼. 카리나 버전 가능합니까? 카리나 버전? 아, 그럼요. 또 본인이 스스로 놀래면 안 돼요. 또 아, 네. 왜 쳤다고. 아, 제가 하는 거예요. 치다가 본인이 놀래면. 어머 이거 뭐야 막. 스스로. 연습. 갑니다. 네. 내 꿈 안에 널. 놀랬어. 보이는. 이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다 이거. 원샷 과연 누굽니까? 보여주세요. 오! 31글자입니다. 탱고 뭐였지? 대처수도 맞아? 곡 정보예요, 곡 정보. 치명적인 매력의 상대방을 소유하고픈 마음을 담은 곡. 아니, 그러면 이거를 탱구가 기억을 하는 거지? 제가
들은 게 아니라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너 말할 것도 없지. 꽃게탕과 등갈비튀김 둘 중에는 어떤 걸 더 좋아해요? 등갈비튀김. 맛있지. 너무 맛있지. 저는 꽃게탕. 그러면 50대 50인데 어떻게 또 선택을 할지 신동엽의 결정은 내가 한다. 엄마 저 진짜 잘한다. 춤을 외워주세요. 청아, 청아, 봉청아. 질문은요? 첫 번째 줄의 두 번째 글자가 꿈이 맞나요? 네! 맞네. 네. 봉청이 물어보니 저한테 있다고 그러더라. 아, 아니면 그런 거 아니야? 어? 아, 또 왜? 순. 단념할 순 없어. 잠깐만. 탱고가 쓴 바스에 과연 어떻게 운명이 펼쳐질지. 숟가락을 만약에 맞으면 숟가락을 싹 얻는 거고 만약에 틀리면 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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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차피 내가 원샷도 못 받은 거 그냥. 그래 그거지 그거지. 불러 주세요. 내 꿈 안에 널 가두고 싶어. 단념할 순 없었어. 적빛 너의 향기 끝이 없는 너의 욕망. 아, 노래가 좋다. 노래가 좋아. 너무 좋다. 결과 귀신 끼다 왔어. 대박인데 보여주세요. 제발 결과. 밥 한 그릇. 아, 우리 카리나는 공깃밥 보고도 놀래네요. 아니, 밥이 따뜻해요. 밥 진짜. 매니저가 밥 안 주니? 잘 챙겨보세요. 간식 타임! 앵무새요! 앵무새요! 자, 드디어 여러분의 당을 채워주는 디저트 진짜 좋아. 나 맞아요? 군것질 진짜 많아. 밥 필요 없어. 군것질이 좋아. 저도 그냥 군것질. 저는 그냥 군것질. 자, 과연 어떤 간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시장으로 떠나가 보시죠. 함께 해줄까요? 놀토! 나이스! 미쳤다. 무자 구겔 호. 어머나. 어?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KISSING. KISS 마이 이건 너를 위한 럴러바이. 나 KISSING. 다 나왔다. 다 나왔어. 키스 미 베이비. 굿나잇 키스. 넌 너무 달콤해. 이름 얘기해야 돼. 이름. 우리 애기. 카리나 스톱. 정효성 선배님 굿나잇 키스. 맞았다. 정답입니다. 주세요. 가자. 나도 알아. 내 모습이 이뻐 보일지도 당돌한 걸지도 어? 자꾸만 널 유혹하듯 페이시 님의 색안경 맞지? 컬러글라스. 네, 컬러글라스. 컬러글라스. 아, 컬러글라스. 색안경. 네. 유리 아니야? 컬러글라스. 글래스. 정답이야. 같이 가자. 가자.
다음 문제 갑니다. 플레이. 입 좀 띄워봐 입 좀. 이준이 알아. 입? 내 홈 그라운드 의협에 맞서서 제껴라. 개. 제껴라. 개. 일어나 일어나. 제껴. 제껴라. 개. 어 저거 봤어 준비. 3, 2, 1 실패. 나 이거 했잖아. 내가 나가야지. 내가 나가야지. 그리고 이거 밀어놨습니다. 3. 너무 없었네. 설득하기 시작했어. 빌어야 돼요. 빌어야 돼요. 두 손으로 빌어야 돼요. 두 손으로 빌세요. 에스파는 알지? 내 춤 따라하는 애들 알지? 아, 야 이걸 제가 잡았습니다. 오케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에스파. 신스파. 내 춤 따라하는 애들 알지? 잠깐만요. 빌어야 돼요. 빌어야 돼요. 두 손으로 빌어야 돼요. 두 손으로 빌세요. 두 손으로 빌어야 돼요. 두 손으로 빌어야 돼요. 두 손으로. 두 손으로 빌어야 돼요. 두 손으로. 두 손으로. 자주 그러실 것 같은데 이제 처음 어렵지 뭐. 널 토하는 동안은 준비. 아 이번에 진짜 신중년 한 번만 더. 역시 무릎이 중독이야.